안녕하세요. 덕질하는 누나 브로리입니다. 최근 모니터 시장이 격변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눈치채셨나요? CRT 시대에서 LCD 시대로 넘어온 것처럼 앞으로의 모니터 시장은 OLED가 점령할 것이다 라는 어쩌면 뻔한 소리인데 최근 모니터 핫딜들을 보면 정말 코앞까지 왔음을 알 수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인기를 끊었던 제품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제 옆에 있는 삼성전자 오디세이 OLED G8입니다. 언뜻 보기엔 조금 예쁘게 생긴 삼성 모니터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이 제품이 왜 소비자의 선택을 받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연하게도 명암비입니다. 우리가 흔히 OLED 좋다고 말할 때 검은색이 진짜 진하다 라고 말하는데 이게 바로 명암비 때문이에요. 일반적인 LCD 모니터와는 다르게 OLED는 백라이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검은색을 표현할 수 있는 무한대의 명암비를 가지고 있죠. 물론 LCD 역시 미니 LED라는 로컬 디밍 기술을 통해 무한대 명암비를 구현하는 방법을 찾아냈지만 OLED처럼 깊은 어둠을 표현하기가 어렵다는 한계는 여전합니다. 거기에 OLED G8은 독특한 반사코팅 처리로 인해 더 깊은 블랙을 느낄 수 있는데 이게 사용할 때뿐만 아니라 모니터를 껐을 때도 더 감성있어 보이는 역할도 하거든요. 아마 이 부분도 구매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한 7%? 그리고 두 번째, 화면 크기입니다. OLED G8은 34인치 UWQHD 해상도를 가진 21:9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인데요. 레이싱, 스포츠, 오픈월드, FPS 게임 등등 거의 대부분의 장르에서 16:9보다 더 넓은 시야 그리고 몰입감을 제공합니다. 심지어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21:9 비율 영상 콘텐츠 플랫폼에선 더 빛을 발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 게이밍입니다. 주사율만 봐도 175Hz로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는데 응답 속도? 완전 압살 입니다. 실제 측정 결과 0.16ms로 그렇게 빠르다는 TN 패널의 LCD를 스펙으로 찍어 누르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바탕으로 게임을 할 때 잔상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는데 저처럼 리듬 게임을 하거나 FPS 총게임 하시는 분들은 정말 다른 세계를 경험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독성이죠. 사실 그동안 OLED는 사무적인 작업을 하거나 웹서핑을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렇게 추천하는 모니터는 아니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글자의 끝부분이 아주 미세하게 보여요. 파란색이나 보라색 느낌? 이게 은근히 거슬리는데요. 모니터로 게임만 하면 모르겠는데 사실 다른 것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아니 우리가 밥만 먹고 게임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가독성은 모니터의 가장 중요한 기본기란 말이죠. 하지만 OLED G8에서는 가독성에 대한 얘기가 거의 없었어요. 이건 WOLED와 QD-OLED가 가진 구조적 차이로 인한 결과입니다. 화이트 광원을 통해 RGB를 구현하고 RWBG라는 독특한 픽셀 구조를 사용한 WOLED는 태생적으로 RGB 3 서브 픽셀 구조에 최적화된 윈도우 환경과 궁합이 좋지 못합니다. 반면 QD-OLED는 청색 광원을 통해 빨간색과 초록색을 구현하고 구조 역시 RGB만 깔끔하게 사용해서 윈도우 환경과도 비교적 궁합이 좋죠. 게다가 QD-OLED 구조상 발광층이 모니터 유리에 가까워서 밝기 효율 역시 더 좋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바로 이게 다섯 번째 이유인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OLED는 밝기가 LCD 대비 낮아서 안실 환경이나 저녁에만 사용해야 된다는 우스운 소리까지 있었는데요. 하지만 OLED G8은 SDR 상태에서는 최대 442칸델라, HDR 피크 상태에서는 거의 1000칸델라에 가까운 수치가 확인됐어요. 게다가 이 제품이 밝기 측면에서 박수를 받을 만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자동 밝기 제한 기능인데요. 다른 제품들은 밝기가 일정 수치 이상이 될 경우 화면을 어둡게 만든다거나 건인 예방 차원이라면서 사용자들을 불편하게 만드는데 OLED G8은 이 기능의 선택권을 소비자에게 줬어요. OSD 메뉴에서 피크 휘도 범위 값을 조절해서 범위 설정도 가능하고요. 실제 제어 범위도 사용자 친화적이에요. 마지막은 디자인입니다. 이건 솔직히 기분이 좀 나빠요. 제가 삼성 모니터 볼 때마다 저 아가미 디자인 뭐야 이러면서 치를 떨었는데 OLED라고 이렇게 이쁘게 내게 있습니까? 정말 군더더기 하나 없이 깔끔하고 후면에 코어라이팅까지 여러분들도 이 디자인만큼은 인정하고 싶지 않나요? 하지만 반대로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연결성이죠. 포트가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미니 DP 포트에다가 마이크로 HDMI? 아니 이게 무슨 포터블 모니터인가요? 물론 최근 제품인 OLED G9에서 고쳐지긴 했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타이젠 OS입니다. 사실 저는 모니터에 스마트 기능이 있으면 좋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현재의 타이젠 OS는 너무 느리고요. 가끔씩 오류도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해서 내년에는 타이젠 OS가 장점으로 소개될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솔직히 벨킨이나 아투뮤 같은 충전기 업체랑 협업해서 내 핸드폰 충전량 같은 거 확인할 수 있게 하면 그거 엄청난 거 아니에요? 메이드 포 타이젠 대단하잖아.
마지막으로 OLED 18의 가격. 현재 시장가 160 정도로 솔직히 가벼운 가격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얘가 21대구 OLED 중에선 제일 가성비예요. 저희가 시장 조사를 좀 해보니까 21대구 비율 OLED 모니터의 인치당 가격이 이게 제일 저렴했어요. 조사 날짜의 할인폭에 따라서 살짝씩 다를 수는 있는데, 물론 이 조사는 삼성의 불리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삼성은 할인에 미쳤으니까. 아마도 연말이나 연초쯤에 한 번 더 큰 할인이 있지 않을까요? 그때를 노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브롤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